요즘은 서울에서 직장인, 대학생 등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고 알려진 신림동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본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내일처럼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서울시는 여성들의 귀갓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7년 전부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오늘 함께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신림동 뉴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여자로서 좀 무서웠죠. 나도 저렇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무서우니까 되돌으면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요. 여기가 사람이 없을 때도 많아가지고 되게 골목에 집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서 좀 무섭다,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밖에 없는데 남자분들 한두 명만 있으면 좀 지나가고 꽤 유리가 지네요. 여유있구나. 네. 아까 봤지만 그 어린 학생들,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연세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지만 어린 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오고 그럴 때 너무 이모 고맙다고 그때 너무 기분 좋아요. 두 분이 다니시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여성분이시고 또 어두워서 좀 위험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취객분 만난 건 한 두 번 정도 그런 위험은 있었어요. 막 쌍시옷부터 욕을 하고 막 거의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경강봉 누르고 호루라기 이거 호루라기 누르고 그러면서 어쩐 빠른 걸음을 뛰지요. 이제 시간이 12시 넘으면 12시까지만 골목하고 순찰하고 12시 넘으면 큰 길로 일단 나가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닐 것 같고 항상 집 가는 시간이랑 공부하고 나서 그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새벽 1시 이후가 제일 더 걱정인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던 것도 새벽 3시경이었으니까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밤이 더 깊어질수록 점점 더 거리에 인적이 드문 상황인데요. 이럴 때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디공 다산 콜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사가 모두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끊겼어요. 밝은 데는 밝은데 이렇게 어두운데 저기 잠깐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서비스를 해도 되는가라는 좀 그런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길 가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활용하는 방법.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외에도 생활안전지도라는 어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부에서 나온 어플이거든요. 혹시 한번 이렇게 뭐 디클린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콘 지금 물론 아이콘 자체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눌러보고 파란색이 안전한 길인 건가요?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뭐 이걸 보면 조금은 안심은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들의 귀갓길 공포. 현재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와 생활안전 지도까지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시행 중에 있지만 과연 지금 충분한 상황일까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